와우 핫 마초. 자, 오늘은 마초맨이 대장간 화루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이거 갑자기 왜 만드냐? 이 사실 쇠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. 근데 이 단단한 쇠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뭐 이런 모양으로다가 만들 수 있게끔 시뻘겋게 아주 말캉말캉하게 만들어주는 걸 이제 대장간 화루라고 그러는데, 그걸 한번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만들어 보러 렛츠고! 내화벽돌로 화로를 만들어 줬습니다. 이번에는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싫어하는 공부를 해가면서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찾은 게 바로 요 내화벽돌과 세라쿠 울이라는 소재인데요. 이 세라쿠 울은 내열성과 단열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소재입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벽돌에서 열기를 차단해주고 세라쿠를 주변에 두르게 되면은 2차적으로 나오는 그런 열기들을 꽉 잡아줘서 안에다 가둬주면은 열기가 화실내로 집중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줄 거라는 마초맨의 뇌피셜이었습니다. 근데 아마 될 겁니다. 근데 사실 이 세라쿨이 굉장히 위험한 소재입니다. 요거를 가공할 때 나오는 그 분진들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를 섬유화시킨대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크 끼고 안경 끼고 장갑도 꼭 끼시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어쨌든 요 세라쿨을 이용해서 여기를 둘러주고 철판까지 딱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이 방법은 실패. 아, 용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한 방법으로 피스를 박으려고 그랬는데 플랜 A 실패입니다. 결국엔 용접을 해야겠네요.
야, 큰일 났다. 이거 안 들어간다. 막 풀풀하면서 다 뜯어져 버리네요, 그냥. 아. 아이씨. 아오! 아, 이렇게 해서 우유곡절 끝에 에스라쿠를 다 넣어줬습니다. 아, 원래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 쏙 집어넣고 끝낼라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부스러집니다.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스티로폼?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원래 좀 압축을 해서 쏙 집어넣으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일일이 다 손으로 그냥 쑤셔 넣었습니다. 아, 어쨌든 뭐 단열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딱 구멍 막고 바로 토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힘드네요. 힘들어. 자, 이렇게 해서 몸뚱아리를 다 만들어줬습니다. 이제 여기 위에다가 터보 듀얼 제트 토치를 만들어줄건데 이름이 뭔가 거창하죠? 제가 지은겁니다. 근데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두개의 군형으로 다 불꽃이 그냥 하고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토치인데 그거 한번 만들어보러 렛츠고! 찾는 중입니다. 어딨어? 어딨어?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는 사람들 어딨어?
준비했습니다. 조종기를 1.5까지만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자, 이렇게 해서 듀얼 터보 제트 토치를 완성해줬습니다. 이제 불을 피워볼 텐데,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 게, 이런 거 불을 피울 때는 이 토치를 먼저 불을 켜고 그 다음 가스를 열고 싹 갖다 대야지, 그렇지 않고 가스를 먼저 틀고 그 다음 토치를 갖다 대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화염이 얼굴에 확 들이닥치면서 완전 맥반석 오징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조심히 가스 토치 먼저 켜고 갖다 대고 가스를 천천히 틀어줘야 합니다. 자, 그럼 드디어 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과연 맞춤형한테 토치가 잘 될까요? 저도 솔직히 궁금하네요. 오, 불이 잘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산소구멍을 열어주면 불이 아래로 확 내리쬐을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야, 기가 막힙니다. 성공이네, 성공. 화로에 장착하러 렛츠고! 드디어 맞춤형의 대장간 화로 마크2가 완성이 됐습니다.